박근혜 전 비서실장 김기춘, 어제 구치소에서 나왔죠.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게 아니에요. 잡혀서 조사받는 기간이 끝난 것뿐이거든요. 검찰은 그동안 3번이나 연장을 신청하면서 최대한 구속기간을 늘려왔습니다.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재판부한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럼 김기춘 전 실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될지는 재판 3개에 달려있어요. 징역 4년 받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요. 화이트리스트랑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은 아직 1심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 재판에서 나오는 징역 다 합친 거에 구속기한 1년 반 빼고 나머지를 감옥에서 살게 되겠죠. 1년 반보다 형량 적게 받으면 그때는 진짜 풀려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재판에 김 전 실장의 죄값이 얼마로 나오는지 지켜봅시다. 아름다운 이탈리아 태양 아래에서 하루 종일 누텔라만 먹어도 돈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대요. 초콜릿 장인 브랜드 페레로에서 실제로 60명의 초콜릿 감별사를 찾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경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대요. 뽑히기만 하면 바로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 알바로 슝 이사갈 수 있고요. 3개월 교육받고 나면 세상 모든 초콜릿들을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아무 상관 없긴 한데 조건이 딱 하나 있긴 해요. 이탈리아어를 좀 잘해야 해요. 저는 일단 탈락이네요. 학원 다닐까요? 곰돌이포 실사판이 나온대요. 투? 크리스토퍼 로빈. 근데 중국에서는 이 영화 못 본대요. 중국 정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상영 허가를 내주지 않았거든요.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건 푸가 높으신 분을 닮아서래요. 실제로 푸는 시진핑 주석을 풍자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그 시작은 시 주석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등장한 이 짤방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짤방이 나오고 따봉을 받으니까 중국 정부가 결국 푸 사진을 검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웨이브에 곰돌이 푸 시진핑이라고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근데 푸가 긍정과 힐링의 아이콘인 걸 생각해보면 무작정 막는 게 이득은 아닐 텐데요. 근데 오히려 푸가 손해 아니에요? 구글에 영어로 스트레이트를 검색하면 길거리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길거리를 치면 길 사진은 하나도 없고 길을 걷는 여성을 몰래 찍은 사진만 가득합니다. 혹시 몰라서 길과 관련된 영어 단어 다 쳐봤는데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세계 언론들도 한국의 불법 촬영 문제를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중 BBC는 한국을 몰카 중독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외신 보도에 아유 굳이 알릴 필요 있냐, 나라 망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애초에 찍지 않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잖아요. 지금도 20개가 넘는 몰카 근절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안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빠르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때인 것 같네요.